짠짠짠짠짠 계기가 지금 가고 있어요. 아이고 친구들 계기가 더 빠르네요. 친구들 안녕, 예금박사 권치형 친구들의 저는 예금박사입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 개코 도마뱀 친구, 이름하여 레오파드 개코 도마뱀. 자, 여기 두 친구가 있는데요. 네, 여기 있는 레오파드 개코 도마뱀 친구의 이름은 개개 코코. 두 친구 다 레오파드 개코 도마뱀 친구고요. 무늬는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해요. 안녕, 나는 코코, 레오파드 개코 도마뱀이지. 내 몸이 너무 예쁘다고? 나는 몸은 이뻐도 육식을 하는 도마뱀이지. 여기 있는 레오파드 개코 도마뱀은 중앙아시아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 세계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도마뱀 친구예요. 네, 이름 그대로 레오파드. 몸에 있는 표범 무늬가 특징이고요. 뒤에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꼬리는 지방을 저장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받으면 자신의 꼬리를 싹둑 자르고 도망가는 친구들이죠. 네, 여기 있는 레오파드 개코 도마뱀은요, 미러플러 더크 슈퍼미럼 귀뚜라미뿐만 아니라 쥐까지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생긴 건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도 먹는 습성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에그박사가 여기 있는 개개와 코코가 살 집을 꾸며보겠습니다. 이야, 짜잔. 야, 여기 있는 투명한 상자가 바로 개개와 코코가 살 집이에요. 자, 준비된 바닥재죠? 모래를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얍. 예. 자, 부드러운 모래를 다 부었어요. 다음에는 개코 도마뱀 친구들이 숨을 수 있는, 설치, 놀 수 있는 장식을 해주고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그릇도 넣어줄게요. 자, 조심해서 여기 넣어볼게요. 제 집으로 가라고. 야, 집이다, 새 집이다. 자, 그다음에 코코, 개개와 코코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친구들, 여기 있는 개개와 코코는요, 밤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낮에는 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신처를 꼭꼭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이 완성이 됐으면은 UVB 등이라고 해서 자외선 등이 있어요. 그 등을 약한 빛으로 비춰줘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광욕을 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박사님, 이렇게 멋진 집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그런데 배가 조금 고프네. 네, 친구들, 이렇게 집도 예쁘게 꾸몄으니까 에그박사가 맛있는 미럼을 줘야겠죠? 네, 친구들 좋아하는 미럼. 우와! 내 이름은 기계. 우와, 미럼이다. 어디갔지? 놓쳤잖아. 맛있는 미럼. 개개와 코코, 두 친구가 누가 더 미럼을 빨리 먹는지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에그박스가 미럼을 짠짠짠짠짠. 개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아이고 친구들, 개개가 더 빠르네요. 내가 공평하지 못했다고요? 개개가 또 먹었어요. 코코 친구는 계속 한눈 팔고 있어가지고 못 먹고 있네요. 코코 친구가 계속 못 먹었기 때문에 가까운 데 두도록 할게요. 또 개개가 먹으려고. 코코 먹어! 코코 빨리 먹으란 말이야. 우와! 코코가 좀 느리네요. 냠냠냠냠 맛있어요. 우와 친구들, 여기 있는 개개랑 코코를 에그박스가 손 위에 올렸는데요. 옆에서 보니까 눈 뒤에요 구멍이 있는데요. 요거는 귀 같아요. 귀 말을 듣는가 봐요. 아, 레오파드 개코 도마뱀 친구들은 나중에는 주인을 알아봐가지고 주인한테 가까이 온대요. 코코가 지금 졸려가지고요, 눈이 감기려고 그래요. 아이고 박사님, 밥을 먹었더니 너무너무 졸려요. 와, 안녕 개개와 코코. 나도 미럼을 좋아하는데 너희들도 미럼을 좋아하니? 미럼이다, 미럼. 야, 미럼이다, 미럼. 너희들 내 거 뺏어버릴 거야. 아이고, 떨어졌잖아. 아이고, 미럼. 친구들, 개개와 코코가 좋아하는 미럼을 여기 있는, 오! 개개가 또 미러워 먹었어요. 와! 코코야! 에, 페페! 페페 머리는 너무 푹신푹신해. 페페 털은 제일 좋아. 와, 친구들, 페페와 코코가 벌써 이렇게 친해졌어요. 이렇게 레오파드 개코 도마뱀은 친화력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는 도마뱀 친구랍니다. 친구들, 오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도마뱀, 레오파드 개코 도마뱀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에그박사 곤충 친구들 안녕!